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산 투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산 같으면 벌써 진달래가 꽃이 피고 아마 잎이 나올 그런 시기 같아요. 우리 고향에도 이제 진달래가 피고 지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이렇게 자연산 투룹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그래요. 투룹이 이렇게 양지 쪽에는 이렇게 보기 좋게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음지 쪽에는 아직 한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채취를 한번 해 왔는데요. 뭐다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트럭은 한두 개, 세개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서 이렇게 먹지를 못해요. 이렇게 적은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엄청 통통하고 이렇게 그렇죠? 보기도 예쁘고 그래서 삶아서 뭐 보통 뭐 막걸리하고 이렇게 뭐 같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시골에는 막걸리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삶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도롭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채취를 좀 해봤습니다. 이 양지 쪽에만 이렇게 있고요. 또 1cm, 2cm 뭐그 정도 이렇게 이제 막 피어나려고 그런 도롭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게 큰 것만 제가 이렇게 몇개 이렇게 채취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삶아서 그냥 뭐 초장에 한번 찍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며칠만 있으면 엄청나게 이렇게 두릅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4월 15일에서 20일까지 그때가 최고 많이 이렇게 두릅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큰 녀석들은 장아찌용으로 담으면 좋고요. 요 정도는 그냥 삶아서 가족끼리 이렇게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크기. 장아찌용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크면 더욱 좋습니다. 요 정도 크기가 가장 좋고요. 이거는 그래요. 뭐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한 그런 두릅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는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늘 문득 이렇게 산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요. 키가 보면 고만고만하죠. 이렇게 고만고만하고 이렇게 통통하게 이런 두릅은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두릅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릅을 보면 동생들도 생각나고 또 형님들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먹는 모습까지는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작년보다 조금 시기가 빠르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13일이나 14일 정도,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두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렇게 조금 작년보다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20개 정도 뭐된것 같아요. 20개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요렇게 보면 요 정도 제 손마디 정도 이렇게 이 손마디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며칠만 지나면 한 가방대 이렇게 딸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것 같아요. 양지 쪽에서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꺾어 와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밑둥을 보면 이렇게 싱싱하게 보이죠? 이렇게 뚫어 끊는 그 재미가 좀 있어요.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거든요. 뭐 고사리 끊을 때도 그렇고. 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아마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진액이 이렇게 조금 나오네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진액이 나오고. 네, 그런 모습이고요. 네, 삶아서 이렇게 요거는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네, 그렇게 드시면 돼요. 제가 이게 뭐다 먹지는 못하지만 반절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은 한 5개 정도 될까요? 이렇게 또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뭐 토요일 날이나 뭐 동생들이 오면 그때 또 삶아서 또 이렇게 동생들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바빠질 것 같네요. 예, 작년에 제가 두릅을 참 많이 꺾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 많죠. 그래서 뭐 용돈벌이도 했고요. 오늘은 요번에는 좀더 노력을 해서 자연산 두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많이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싱싱한 두릅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